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이상하네. 이 차 안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건 폭발에 가까운데요? 선악기라고 기억하십니까? 이게 왜? 똑같습니다. 35년 전하고. 1984년 경기도 마천시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이에요. 일명 키메라 사건. 어? 이건 우리 사건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물주가 있었다고 하던데. 아, 닥터. 닥터? 저기요. 거기서! 이게 그 키메라 맞죠? 차 형사님! 얼른 거기서 나와요! 서울 한복판에서 폭발 사건이 났다던데. 서른병원 의사고요. 이름은 이중혁. 손환기라는 사람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닥터. 팀장님, 없어졌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첫 번째 폭발은 차량, 두 번째는 사무실. 84년 마천시 화재 사건하고 비슷해서요. 35년 전 키메라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가 바로 손한기. 그 당시 수사팀의 형사가 한주석 팀장입니다. 용의자 있습니다. 왜 죽었냐고? 왜? 키메라는 죽었어. 35년 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부 과거의 결과물이니까. 당신이 말한 다음 차례가 그 사람입니까? 내가 키메라라고! 왜 살인자의 눈빛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걸까?